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전반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생애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18장 이후에는 다윗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을 당하고 또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할 때 만사가 형통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그가 임금이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련을 겪어야 했고 요셉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많은 시련의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도깨비 방맹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연단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 와압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출발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사가 되는 다윗의 출발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대로 이 다윗의 출발은 대단히 초라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는데 이 아둘람 굴이야말로 다윗의 요새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도망온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단결하고 왕을 위해서 축적되는 이와 같은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둘람굴은 어떠합니까? 또한 모세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로 갔노라. 이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모든 인생에게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경우에도 그는 성에 그를 보호해주는 성에 도피해서 밖을 출입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번역했고 그 위대한 진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유배 생활이 그의 학문을 완성하고 또 그의 인격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신들이라고 하는 사람,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한 이 고난이 마침내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훗날 그 이름이 부끄러워진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천추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장차 다윗과 함께 전투를 했고 또한 다음 다윗과 함께 승리했고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23장 2절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급할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 참으로 바쁠 때야말로 참으로 급할 때야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 여쭙는 이와 같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우린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못하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며 원칙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이 너무 자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에 하나님이 최고의 상전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의와 공평을 아랫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인도하십니다. 어느 선교사는 이 조석이 간데없을 때 우체국을 찾아가서 혹시 나한테 편지가 왔는가 그리고 공급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우린 때때로 기도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시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자오고 마침내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항상 묻자와 가로대 하는 말씀으로 그 승리의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오를는지 몰라도 그러나 구체적인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충고해 줄 수 있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답답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 확실한 대답은 하나님께로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한 사람이라면은 사해에서 서쪽으로 바로 이 엔게디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만납니다. 참 숲을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마침내 맹세를 다시 한번 굳게 하고 그리고 이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마침내 이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이럴 때 다윗은 사울의 동정에 따라서 부지런히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울이 3절에 보게 되면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이 도망을 가다가 오히려 사울을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서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때 이 다윗의 그 겸손과 그리고 이 다윗의 인내와 그리고 이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과 그 다윗의 정결한 자세를 볼 때에 참으로 이때 만일에 다윗이 사울을 단칼에 내려쳤다 하더라도 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뿐만 아니라 그의 양심과 신앙을 보여주는 태도였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 오점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욕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욕심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욕심이라고 합니까? 아마 식욕이라고 그러죠.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 재물에 대한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러한 것은
양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 왕들도 자기의 정적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 중에 죄는 뭐 살인이나 도둑질보다도 반역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도 이 다윗이 존재하는 한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사울을 마땅히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놓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이러한 헌신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인격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렇게 처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섭섭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 참 용납하기가 어렵죠. 그런가 하면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공정하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와 같은 점에서 연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사울은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해치려고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정말 사울은 다윗을 믿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5장에서 사무엘이 죽고 26장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울의 졸렬한 다윗에 대한 추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은신처를 확인해내고 다시 한번 이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울은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상하게 이 허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 사람의 경찰이 한 사람의 도둑을 제대로 쫓을 수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 방위를 참으로 많은 군인들이 하고 있지만은 155마일 휴전선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요즘 여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 이 아비새야말로 얼마나 날랜 장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호의 찬스가 또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의 믿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이지 말라. 9절에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때로는 이 원수에게 이런 태도를 취했을 때 그가 감동을 받고 돌이키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는 참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중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버가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죠. 나무토막처럼 잔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깊이 잠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때에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두려워하더니 창세기 15장에 깊이 잠들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깊은 계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깊은 잠이 의미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때때로 보여주십니다. 이 사울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병사들이 다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재앙인가를 보게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며칠씩 잠을 못 잔 사람들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면서도 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린 때때로 눈뜬 장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눈이 유의하지 않으면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어떠한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을 살려고 할 때 그 물건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제가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때에는 그런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16절.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는 언제 해도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윗은 이제 생각하기를 27장에서 자,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사울이 추격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젠 아예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갑니다. 그것이 27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치 지도자들이 망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의 망명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그런 독재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에서 조금 비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하고 고백하던 이 다윗이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7장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것은 호랑이를 피해가다가 사자를 만나는 격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얕게 처신한다고 하는 처신이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다윗이 누구냐? 이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장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울은 여전히
그 심령이 곤고하기 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서 다윗은 다윗대로 그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27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영토 밖으로 도망을 갔으니 해외 추방을 당한 셈이나 마찬가지니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가 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사울이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착각이죠. 28장에서 마침내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25장에서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은 오히려 처음에는 그 신접한 자들을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아주 단호하게 다스릴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로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과 13장 사이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전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비춰주시는 말씀이 없고 그리고 내 심령이 강팍하고 감동이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남는 말씀이 없고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취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7절 사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서 이제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울이 변장을 했죠.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마침내 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신비한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정도로 알아맞춘다고 하면은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참 귀신같이 알더라. 이렇게 용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 사람한테 너도 한번 물어봐라 하는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사람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이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선무당은 사람 잡지만은 신들린 사람들은 그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이 사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사탄은 본래가 거짓말 장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접한 사람들이 과거를 잘 맞춥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 점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롭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분명히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떡 해놓고 빌어라. 그리고 큰 굿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으로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깨끗한 심령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단에게 돌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울은 정말 이제는 타락할 때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1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무고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 리더십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남북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한 충무공과 임진왜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전쟁에서의 승패가 그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목양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실패는 그의 자녀들의 실패예요. 사울의 실패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자로서 참으로 각별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처신하시는 여러 성도들과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